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애플은 작년 11월 기존 인텔 CPU에서 벗어나 자사의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제작된 애플의 M1을 탑재한 모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ARM 아키텍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에서 주로 쓰이는 그러한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루머로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ARM으로 전환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첫 번째 이유는 성능이 일반 PC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일반 PC에서 쓰이는 아키텍처가 아닌 모바일에서 주로 쓰이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ARM 또한 성능이 발전했고, 예전과 다르게 저전력과 고성능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프로세서를 애플에서는 이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인텔 맥을 버리고 ARM 맥으로 이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인텔 맥에서 ARM 맥으로 모두 이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에어팟 이후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애플의 M1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작년 11월부터니까 11월, 12월, 1, 2, 3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애플인데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는 제품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만족하면서 쓰면서도 애플의 ARM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M1 맥에 대해서도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제대로 살펴봤고, 완전 한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사용해본 제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용기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M1 맥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크게 공감을 하겠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텔 맥보다 훨씬 더 빠른 반응 속도였어요. 더 정확하게는 퍼포먼스가 더 높다가 아니라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애플의 M1은 CPU 바로 옆에 램이 붙어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아주 짧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말도 안 되는 반응 속도로 프로그램이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켰는데? 하지만 단점이라면 램 업그레이드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이거는 사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맥미니와 다르게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서의 강력한 장점이 발열과 팬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맥북 에어는 팬 자체가 탑재되지 않은 팬리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완전 0. 오히려 키보드를 타거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예요. 왜냐? 팬이 없거든요. 그만큼 기존 인텔 맥에 비해서 발열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대신 발열이 완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영상 편집, 그것도 4K 영상 편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뜨끈뜨끈하게 발열이 느껴졌습니다. 맥미니 같은 경우에도 팬이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발열이 낮은데, 좀 빡센 작업을 하면 팬이 돌아가고, 또 팬이 돌아가더라도 인텔 맥과 비교하자면 거의 발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갤럭시에서 120Hz가 들어갔고 다시 60Hz를 쓰면 역체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맥북 M1을 쓰다가 그램을 쓰면 조금 과장하자면 약간 좀 세대 차이가 나는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 발열과 소음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현재 배터리 사용시간이 2시간 50분인데 남은 게 8시간 16분 남았다고 나오고 있죠. 애플의 M1이 특징이 그냥 대부분의 랩탑이 비슷할 거예요. 빡센 작업을 한다면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고, 라이트한 작업을 한다면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얘도 영상 편집을 빡세게 하더라도 16인치 맥북 프로보다도 배터리 타임은 훨씬 더 오래 갔습니다. 제가 맥북 에어를 구입하고 나서는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거의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다면 2, 3일에 한 번씩 배터리를 충전할 정도로 진짜 배터리 타임은 정말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램 8기가로 구입했는데 충분한가요?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8기가로 써도 충분하다였어요. 실제로 저는 4K 영상 편집을 하는데 얘가 SSD 수압을 잘해서인지 8기가로도 충분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요 이것도 궁금해서 16기가가 탑재된 맥미니를 대여해서 써봤는데도 실제 영상 편집을 할 때 이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랄까. 그러니까 이 8기가 맥북에서도 4K 영상 편집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약간 후회스러운 건, 저는 이 M1을 찍먹하려고 맥북에요 얘로 영상 편집을 밖에서 간간히 하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2TB SSD를 구입해서 이제는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게
다음에는 무조건 2테라로 구입을 해야겠어요. 퍼포먼스와 관련된 이야기. 주로 영상 편집 시에는 인텔 맥보다 체감되는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 맥에서 4K 60프레임 편집 시 프록시가 아니라면 이제 미세하게 렉이 걸렸던 것에 비해 얘는 프록시로 쓰면 더 좋기는 하지만 프록시를 쓰지 않더라도 인텔 맥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작업시의 쾌적함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0비트 422 4K 60프레임 편집 시에는 오히려 더 쾌적했고 영상을 뽑을 때는 i9 인텔 맥북 프로가 한 1-2분 내외로 더 빠르게 영상이 뽑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시의 쾌적함이 더 좋기 때문에 뽑을 때 1-2분 차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속도를 보여줬죠. 그리고 맥에서는 잠자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처음에 걱정한 것과 다르게 매우 빠르게 M1에 최적된, 그러니까 아마 기텍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애플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M1에 최적화되어서 이제 모두 나오긴 했거든요. 그 이후 M1에 최적된 포토샵도 나왔고 다빈치 리졸브도 나왔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빠르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맥 기반의 프로그램을 로제타로 이용하면 M1 맥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능이 굉장히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살짝 이제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면 로제타를 이용해서 인텔 맥 기반의 프로그램을 M1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쓸 수는 있었는데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대부분 이제 M1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뭐 카카오톡, 카카오워크, 디스코드 이러한 이제 몇몇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도 실제로 사용해보면 인텔 맥에서 사용을 하는지 M1 맥에서 사용을 하는지 속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컴덕이 아니라면 이게 인텔 맥 기반인지 M1 기반인지 모르고 사용하실걸요. 아무튼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러한 프로세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시간 그리고 최대한 빡세게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8K 영상 편집을 했었는데 8K 영상 출력 시에는 확실히 인텔 맥이 훨씬 더 빨랐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다중 작업을 할 때는 인텔 맥이 아직까지도 더 빨랐다는 것이죠. 초기에 보여드린 시네벤치 비교에서도 멀티코어 점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실제로 체감되었습니다. M1 맥의 경우에는 일반 모바일 프로세서와 비슷하게 빅코어, 리틀코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파이널 컷에서 빅코어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최근에 업데이트하면서 리틀코어도 모두 사용하면서 이제 효율이 더 좋아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일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렌더링이나 영상을 뽑을 때는 인텔 맥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인텔 맥은 영상을 뽑음과 동시에 썸네일을 위한 포토샵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었지만 M1 맥은 동시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버벅이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주더라고요. 영상을 뽑으면서 인터넷 정도는 가능하지만 포토샵과 같이 무거운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기에는 사실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포토샵이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멀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해보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M1의 경우 작업을 할 때는 인텔 맥보다 더 편리하지만 연산을 더 많이 할수록 그쪽에서는 인텔 맥이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죠. 또 썬더볼트 디스플레이와의 궁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잠자기를 거의 못 쓸 정도로 사용하지 못했고 매번 강제 재부팅을 해야 썬더볼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의 32UL950과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자기에 들어가면 절대 깨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강제로 재부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M1 맥을 사용하면서 강력히 단점이라고 느껴진 부분이 잠자기였습니다. 간혹 무선 랜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NAS에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 파일에 끊김이 없지만 무선으로 NAS에 파일을 옮기게 되면 한 20분에서 30분 되면 무조건 한 번은 끊기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궁합이 크게 좋지 않다고 느껴졌고 간혹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호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로제타를 이용해서 인텔 맥 프로그램으로 실행해서 쓰면 되지만 굳이 그렇게 쓴다면 이 M1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쓰기는 싫은, 또 멀티 모니터 지원도 좀 아쉽죠. 맥 미니는 최대 2대, 맥북 시리즈는 한 대씩 지원을 하는데 모니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직 M1 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SSD 수압을 많이 하면서 맥에 탑재된 SSD의 수명을 갉아먹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수명이 왜 나오냐. SSD와 하드디스크는 읽고 쓰는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명을 초과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M1 맥은 평균보다 이 빈도가 심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맥미니 M1 2TB는 23.5TB 쓰기에 수명은 100%, 맥북 에어 M1 500GB는 9.3TB, 수명은 100%, 혹시 몰라 해본 인텔 맥북 프로 2TB는 19.6TB의 100%였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맥북 프로가 사용기간이 제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미니 M1이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봐서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수명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슈 되었던 것을 다시 보면 M1 최적화가 아닌 인텔 최적화 프로그램을 썼을 때 로제타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쓰기가 조금 더 있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라이프타임으로만 본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추가로 최근 macOS 11.3 베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이것을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제 기준에서 영상 작업, 포토샵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호환성의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 M1을 사용할 때 인텔 기반의 플러그인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들은 빠르게 교체를 해주면서 이제 M1맥에 최적화를 시켜줘서 이제는 호환성에 있어 문제가 거의 없어졌어요. 심지어 신기하게 M1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작업은 제가 모두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나 메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이 M1 맥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맥으로 메인 업무 일을 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사실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호환성이 많이 해결되고 M1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M1을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 스토어는 구입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환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맥을 한번 써보고 M1에 최적화된 나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면 그때는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보고 프로그램 호환성을 한번 살펴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램은 일반 유저분들은 8GB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확실히 일반 PC의 램 개념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를 위해서는 저는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써보니까 왜 맥 프로에 바퀴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작업 시에 쾌적함은 좋지만 실제로 영상을 뽑을 때 렌더링 할 때의 연산은 이제 인텔 맥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속도가 빠른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영상을 뽑을 때는 파일만 옮겨갖고 이제 맥 프로를 끌고 다니면서 각각의 자리에 돌아다니면서 연산만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무거운 컴퓨터에 바퀴를 달고 다니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이해가 안 가지만요. 결론은 M1 맥을 사용해보면 게이밍 랩탑을 제외한다면 윈도우 랩탑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속도, 발열, 배터리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퍼포먼스도 더 좋게 느껴지죠. 물론 macOS라는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있긴 하지만요. 이거 쓰다가 그래미랑 갤럭시북 이온을 가끔 쓰면 깜짝 놀랬잖아요. 발열과 팬 소음이 있어서 진짜 이 단점들은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애플의 M1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만약 M1의 후속작 좀 고성능의 애플의 ARM 아키텍처를 탑재한 뭐 iMac이나 다른 제품이 나온다면 저희 스튜디오의 모든 컴퓨터를 그걸로 모두 지금 바꿀 예정에 있어요. 그만큼 작업시의 쾌적함은 말도 안 되게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시 생각해보면 또 재밌기도 하죠. 애플이 불과 ARM 아키텍처를 직접 개발하는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애플의 A6, 아이폰 5부터 탑재되었던 프로세서를 애플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서 만들었고 그전에는 삼성이 엑시노스 기반의 프로세서로 사다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애플의 ARM 아키텍처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한 1-2년 더 빠르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ARM 아키텍처에 있어서는 이제는 탑급이 되지 않았나. 심지어 이것을 일반 PC, 인텔 PC를 대체할 정도로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라이젠이 나온 것보다도 저는 얘가 더 충격적이에요. 한 가지 또 장점이라면 얘가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이게 ARM 계열이라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는 메인으로 쓸 만큼 유용하진 않고 가끔 쓰기에는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여기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좋았다랄까?